77페이지 폈어요? 자, 모든 세금은 과세... 왜들 그러는 거예요? 세율. 세율은 이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산출세. 그리고 학원 다닐 때 주의할 게 있어요. 항상 학원을 이제 다니다 보면 여름쯤 되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랑은 친구가 되면 안 돼.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많이 먹는 분과 친구하면 안 돼. 나가서 먹고 많이 먹으면 수업 시간에 졸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요. 쉬는 시간에 실컷 먹고 자고, 그죠? 그런 분이 허다해요, 수도권도. 그리고 많이 먹는 사람도 그 붓는 확률이 떨어져. 그 시간에 하나라도 글씨를 보는 게 낫죠, 그죠? 그러니까 아침 오실 때는 예, 좀 아침을 좀 드시고 오시고. 자, 보자고요. 모든 세금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럼 결국 과세 표준과 세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납세무자가 결정하는 세금이 있고 하나는 뭐다? 정부, 과세관청,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세금으로 나누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 과세표준이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다섯 가지는 뭘로만 세금을 계산한다? 가액으로만 계산하는 뭐다? 종가세입니다. 그럼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 보유할 때는 재산가액, 팔아먹을 때는 양도가액을 알아야 세금 계산이 들어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해와 이해를 누가 결정한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뭐와 뭐를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여 정부에게 과세권자에게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신고도 하고 지정된 날짜에 납부도 하면 끝나는 세금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방세에서는 신고납부, 국세용어는 뭐다? 신고납세.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다섯 가지 중에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다섯 개 중에. 그럼 이 세 가지 조세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록가액을 누가 먼저 알아? 납세의무자가 먼저 알잖아. 그렇죠? 계약서에 취득하면 계약서 쓰죠? 그럼 취득가액, 팔아먹으면 계약서 쓰죠? 양도가액을 누가 먼저 알아? 납세의무자가 먼저 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부는 언제 알아? 등기해야 알아. 알아들었나요? 그럼 등기를 2년 만에 했다. 그럼 세금 징수를 2년간 못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빨리 징수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가 먼저 하는 것들은 지정된 날짜에 과세관청에게 신고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 가지. 자, 그래서 7조 한번 봐요. 37조 1번. 신고 납부 나와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납세의무자가 읽어봐요. 시작.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럼 잘 봐요. 성실하게 지정된 날짜에 요 세 가지 세금은 뭐다? 스스로 아파서 신고 납부하면 되죠? 그러나 100%가 알아서 신고 납부하지 않잖아. 그래서 어떨 때? 성실한 이행을 안 했을 때, 성실하게 자진 납부를 안 했을 때 법은 어떻게 합니까? 제재를 가하겠죠? 법은 제재를 가해서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법에서 제재를 가한다. 이게 뭐다? 가, 산, 세를 부과한다. 아주 중요한 용어네요. 가산, 세를 부과한다. 그럼 칠판 봐요. 가산세는 뭐예요? 가산세는 세목이야. 세금의 종류가 된다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요. 그리고 취득세를 안 내면 취득세가 되고 양도소득세를 안 내면 양도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산세는 어디에 가산하는 거다? 산출세에게 가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취득세가 100만 원이라고요. 지정된 날짜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 그럼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20만 원이야. 그럼 세금이 100만 원에서 얼마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120만 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세법을 배울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스스로 성실한 이행을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하죠? 정부가 결정할 때는 제재를 준다. 세금을 늘린다. 그 세금의 이름이 뭐다? 가산세.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 그럼 세금이 얼마로 바뀌는 거야? 120만 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뭐다? 누가 이해와 이해를 결정한다? 과세권자가.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때가 되면 뭐가 날라오는 거야? 고지서를 발급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그럼 납세의무자는 고지서가 받죠? 그래서 뭐 누구에게?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야. 그럼 지정된 날짜에 뭐다?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난다고요.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징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무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를 고지서에 의한 납부입니다. 그래서 고지 납부를 학자들이 뭘로 만들었다? 보통징수. 그럼 봐봐. 여기도 납부가 있고 신고 납부. 여기도 납부가 있는 거예요. 고지 납부를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제일 아래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한다. 뜻은 같은 거라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왜 여기 봐요? 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고지 납부할까요? 이거는 사고 판 게 아니죠? 우리가 사고 팔 때는 가액을 이해가 먼저 알아.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 판 게 아니죠? 갖고 있었으니까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가격을 모르잖아. 그냥 모르니까 뭐다? 기다려라. 가액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방법은 신고 납부가 있고 뭐가 있다? 고지 납부가 있다. 왜 얘는 고지 납부한다? 가격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거를 신고하라 그래봐. 내 아파트는 1억에 신고하고 옆집 순위는 1천만 원에 신고해서 가격이 들쭉날쭉 되잖아.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1년에 한 번 공시가격을 발표한다고요. 공시가격을 발표해서 고지 납부하게 되는 거야. 이유는 뭐라고? 사고 판 게 아니니까. 위에는 사고 판 거니까. 알아들었죠? 그럼 여기 봐.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단어가 등장해? 고지서가 날라오지? 그럼 우리는 은행 언제까지가? 납부 기한 안에. 은행 가서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납부를 안 하잖아. 그래서 납부 기한 안에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역시 제재를 가하겠죠? 제재를 가하잖아요. 이 제재가 뭐다? 가산금입니다. 그럼 가산금은 성격이 세목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연체이자입니다. 왜 여기는 가산금이 붙을까요? 왜 여기는 가산금이 붙어? 연체하지 말아라. 고지서를 보내줬지? 납기네, 납부하라. 연체하지 마라. 연체하면 뭐가 붙는다? 연체이자를 붙이겠다. 연체이자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래요? 가산금. 그럼 여기에는 여기는 어디에서 가산한다? 고지서가 날라오지? 이거는 고지 3개 더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가산세는 시옷이잖아. 시옷으로 출발해. 산출세에게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에는 고지서가 날라오지? 가산금으로 끝났잖아. 기역. 그래서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야.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여기는 왜 가산세가 붙어? 세금 결정을 못했으니까. 세금을 늘려서 결정하지? 여기는
이미 고지서가 날라올 때는 고지서의 금액이 결정됐잖아, 세금이. 그 대신 미납하면은 뭐를 붙이겠다? 연체이자. 세금 결정이 됐으므로 또 결정하면 세금 징수가 늦어지잖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항상 무신고하면 세금을 누가 결정한다? 과세권자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누가 결정한다? 납세의무자가. 성실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정부가 성실한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무신고했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결정한다. 안 하면 무신고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하죠?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절차가. 그러나 이런 세금은 뭐다? 처음부터 뭐다?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세금이 원래 100만 원이지. 성실한 신고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20만 원 늘어났다 가정하자. 그럼 세금이 얼마가 돼서 120만 원. 이 안에는 뭐만 들어있어? 가산세만. 가산금은 나중에 붙는 거야, 미납했을 때. 그럼 여기는 가산세만 들어있지?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건 다른 거야. 알아들었나요? 따로따로 계산한다. 자, 그래서 37쪽 봐요. 자, 박스 위에 적용 세목. 박스 위에 37쪽 밑줄 그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만 밑줄 그었어요. 자, 그림 보자고요. 자, 과표와 세액을 누가 계산한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1번 신고하는 거예요. 과세관청, 정부에게 신고한다고요. 그럼 신고하면 공무원들은 2번 우리들에게 뭐를 줘? 납부서. 그럼 우리는 납부서를 갖고 은행 가지? 3번 은행 가서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면 은행은 우리들에게 뭐 줘? 4번 영수증. 근데 은행은 받았다고 통보하고. 이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림 보고도 이해 안 되면 절대 그림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2번 보통징수. 과세권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산출하여. 공무원이 산출하지? 납세 밑줄 그어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야. 고지납부야. 고지납부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그래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뭐가 붙어? 뒤에 가산금. 가산세 하면 큰일 나. 가산금. 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밑줄 그어 꼭대기. 적용세목, 재산세 밑줄 긋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두 개만 밑줄 그어요. 이거는 왜 고지납부야? 가격을 모르니까. 사고판 게 아니니까. 알아들었나요? 정부가 가격을 매긴다고요. 그림 보자고요. 1번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지? 그럼 우리는 은행 가서 납부기한에 납부하면 끝나.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38쪽 엉뚱한 데 보고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영수증 받고 금융기관은 받았다고 통보하고. 여러분들이 느낌이, 그림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그림이 없는 거 좋대. 없는 거 좋은 사람은 그림 보지 마세요. 제가 책을 쓸 때 항상 제가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요. 중요한 그림은. 이거 제가 쓴 책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3번 특별징수는 아까 배웠잖아요. 원천징수라고도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조세의 징수의 시작. 자, 대표적으로 밑줄 그어요. 적용세목,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월급 줄 때 제3자, 즉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이게 누구예요? 사업주. 사업주가 세금을 떼서 납입하는 것을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고 얘기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즉 제3자가 걷어서 대신 납부해 주는 거야. 그럼 칠판 한번 봐요. 이 신고납부나
보통 징수는 본인이 납부하는 거죠? 어떤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 보통 징수가 쉽지. 고지 납부니까. 이거는 자기가 못하면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수수료가 들어가. 알아들었나요? 이거는 고지서가 날라오면 은행 가서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면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세법은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은 취득가액을 누가 먼저 알아? 납세의무자. 사고 팔지 않은 조세는 재산가액을 누가 먼저 알아? 과세권자, 정부가. 그래서 국가를 우리는 중앙정부라 그래요. 지자체를 지방정부라고도 얘기한다. 또는 과세관청이라고도 얘기한다. 이거는 사고 판 게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그럼 제 날짜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여기는 가산세예요. 절대 이번 시험에 가산세, 가산금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봐요, 밑에. 확인 문제 8. 여기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국세를 물어봐, 지방세를 물어봐. 자, 칠판 봐요. 그럼 지방세를 물어보고 고지 납부를 물어보죠. 보통 징수? 그럼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가 답이잖아요. 재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예요? 재산세지. 답이 몇 번? 5번. 만약에 국세를 물어보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3번으로 바뀌지. 그래서 항상 세법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쉽게 나와.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산세와 가산금. 이거 별 3개 붙여요. 입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가산세, 가산금은. 그래서 가산세인지 가산금인지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칠판 주목. 가산세는 중심 단어가 뭐다? 스스로 알아서 성실하게 납부하면 끝나는 거지. 이행을 안 했을 때 가산세가 붙는 거야. 그럼 여기 봐. 이거는 고지 납부지? 중심 단어가 뭐야?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납부 기한안에 납부를 안 했을 때 뭐가 붙는다? 가산금. 그래서 이행이 들어가면 가산세예요. 납부 기한안에 이거. 자, 그래서 39쪽 1번. 가산세란. 자, 한번 읽어봐요. 가산세부터 시작. 자, 키워드가 성실한 이행이 나왔잖아. 어디에 더하는 거다? 산출세에게. 절대 고지세에 가면 안 돼요. 세금이 늘어나는 거라 그랬잖아. 그리고 다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그럼 이제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지? 얼마가 늘어나는지 봐야죠. 하나는 뭐다? 신고를 안 했잖아. 지정된 날짜에. 하나는 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그리고 납부도 안 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로 나눠준다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이해를 물어보는지 이해를 물어보는지. 그래서 박스 봅니다. 박스. 박스가 나와 있죠? 하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하나는 뭐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와 있네. 그다 기억, 일반 무신고, 단순 무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난다? 일단은 율만의 포인트를 맞죠. 20%. 10% 하면 안 돼요. 20% 세금이 늘어나. 그리고 2번은 뭐다? 일반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어. 그러면 몇 프로 늘어나? 10%. 그리고 부당, 부정,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세금이 40% 늘어나. 부당하게 무신고. 부당하게 과소신고했을 때 부당, 부정자가 들어가면 몇 프로 늘어난다? 40%. 자, 그 다음 납부불. 자, 납부불은 하루하루 따져요.
일괄적으로 20일 하루하루 그래야 납부하니까 1일 얼마씩 늘어나 만 원당 3원씩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0.03% 이렇게. 자, 여기 보자고요. 단순 부신고는 세금이 몇 프로나 20. 20 늘어나는 거야. 이건 날짜 계산 안 해. 납부는 날짜 계산해요. 하루에 만 원당 3원. 퍼센트로는 몇 프로나 0. 그럼 1년 버텼다. 1년 버텼다. 안 냈어. 그럼 365일이지? 이런 계산은 절대 하지 말아요. 535. 10.95%까지 늘어나. 그럼 세금을, 취득세를 1년 동안 제끼잖아. 그럼 20은 지금 붙어 있지? 그럼 날짜 계산해서 10.95. 그럼 세금이 거의 40%까지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는 세금은 돈이 없더라도 지정된 날짜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었을 때는 요에만 붙어서 날라와. 둘 다 제꼈다. 그러면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암기해? 2일, 이거는 납부잖아. 납부하면 시원하잖아. 숫자 배열이 만세야. 5 하면 틀려. 만세 납부. 5 하면 틀린다고요. 그리고 부정부당. 이거 뭔 뜻이에요? 장부 조작을 합니다. 은폐해서 세금을 없게 만들어. 또는 다운 계약서를 쓰지? 다운 계약서는 부정한 방법 아니에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은 몇 프로 늘어난다? 40. 그럼 부정한 방법은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죽여야 돼. 그러니까 4야. 단순 무신고는 이거의 절반, 2야. 과소는 요거의 절반, 10이야. 무하면 20이에요. 뭐 10 하면 틀려. 기억이 안 날 때는 내 다리를 딱 봐. 무 두 개가 뻗어 있잖아. 2. 20%. 딱 이렇게 숫자는 절대 암기하지 말자. 느낌으로 간다. 그럼 부정, 부당한 방법은 제일 그 밑에 봐요. 나와 있죠? 제일 밑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하면 옆에 적어. 몇 프로 세금이 늘어난다? 40%. 이중장부, 허위 증빙 등등등. 이런 게 부정한 방법이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넘어가요. 자, 40페이지. 꼭대기. 이번에는 가산세가 아니라 뭐다? 가산금. 1번만 알면 돼요. 자, 1번. 조세를 다 같이 읽기. 시작. 자, 키워드는 뭐다? 납부기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할 때는 법에 의해서 붙는 게 가산금이지? 두 번째 밑줄 그어요. 어디에 가산한다? 이거는 고지세액.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납부서를 본 적이 있나요? 집에 있을 때? 재산세 고지서 칠판 봐요.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항상 납기는 두 개가 적혀 있어. 납기 내 얼마. 납기 후 얼마. 그래서 고지서는 항상 납기가 두 가지가 찍혀 있다고요. 그럼 납기 내에 납부하면 돼. 알아듣나? 그럼 납기 후는 뭐다? 가산금, 연체이자가 붙은 거라고요. 그래서 가산금의 성격은 연체이자예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 일반 가산금. 그래도 버티면 다시 붙는 게 뭐다? 중가산금이야. 그래서 일반 가산금을 물어보는지 중자가 붙어서는 틀려. 그럼 일반 가산금은 체납된 조세에 몇 프로가 붙는다? 3%. 그래서 기억에 100분의 3에 밑줄 그어요. 절대 5% 하면 안 돼요. 100분의 3, 3% 두 번째 줄 기억에. 그것만 알았어요? 자, 그 다음 니은의 중가산금은 1월이 지날 때마다 3%가 아니라 1.2%씩 60개월 따라갈 수 있어요. 60개월 동안 연체자가 붙는다. 그래서 밑줄 그어요. 중과상금.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이 지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이 두 달째부터는 1000분의 12, 1.2에 밑줄 그으라고요. 1.2%.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따라붙을 수 있다. 60개월까지. 초과 못해요. 60개월은 몇 년이다. 5년 동안 연체제도 따라붙을 수 있다. 우리가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면 5년 안에 징수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돼. 그래서 5년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칠판 봐요. 그래서 한 달까지는 체납단조세에 3% 붙는 거예요. 두 달째부터는 다시 가산금이 붙어. 이게 중가산금이야. 1.2%. 몇 개월 따라 붙는다? 60개월. 그럼 최대 연체이자는 몇 프로부터? 72. 중가산금을 물어볼 때. 그럼 두 가지를 합쳐서 총가산금을 물어볼 때는 연체이자가 몇 프로까지 붙는다는 뜻이에요. 75. 그럼 예를 들어서 체납된 조세가 천만 원이죠? 체납된 조세가 천만 원. 5년 버텼다. 그럼 연체이자가 750 붙는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법은 5년까지 안 기다리죠? 압류 등이 들어가요. 그 전에. 그러나 법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예를 물어볼 때는 72%까지 연체이자. 이 예는 한 달까지는 3%. 총 연체이자는 최대 몇 프로까지 붙을 때 75. 왜 5년일까요? 세금 징수기간이 5년이야. 연체이자도 5년.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가면 체납된 조세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아졌잖아. 국가는 지자체는 사채업자가 아니죠. 그죠? 사채업자는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이 붙잖아요. 그죠? 사업할 때 사채이자를 쓴다. 거의 99%가 망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5년만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칠판 봐요. 이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에요. 연체자가 왕창 붙잖아. 버틸수록. 그래서 국세는 얼마 미만은 안 붙어. 100만 원 미만은 안 붙어. 그리고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안 붙습니다. 이 숫자. 그다음 제일 밑에 B번 그림 아래. 그림은 지금 볼 필요 없고 B번 찾았어요? 제일 납세 고지서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중요한 거는 30만 원 이하가 아니라 뭐다? 미만이에요. 미만. 이 얘기는 100만 원부터는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만은 자신의 숫자를 제외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면 큰일 난다. 미만. 지방세는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 그럼 이 얘기는 30만 원부터는 붙는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었죠? 자, 이 숫자도 반드시 이번 시험에 암기해야 돼요. 자, 칠판 봐요. 어떻게 암기할까요? 가산금이잖아. 정치인 기억해서 왕년에 뭐가 있어? 삼김. 삼김 3%. 오김 하면 안 돼. 삼김 3% 붙는다고요. 100만 원이면 3만 원 붙어요. 아, 삼김 3% 가산금은 알아들었나요? 중자가 들어가면 1.2%. 60개월이에요. 60개월. 몇 년 동안 따라붙는다. 60개월까지만. 5년. 세금 징수기간이 5년이니까 연체제도 5년까지만 따라붙는다고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 속 썩여요? 안 썩여요? 요즘. 대전은 안 썩이나 봐요. 그죠? 우리 애들은 큰애는 속을 안 새겨. 막내가 속색이다. 난 연년생이에요. 근데 우리 큰애는 젖을 먹고 자랐어. 엄마 젖을. 2년 동안. 근데 맞벌이 하면서 우리 작은 애는 소젖을 먹였어. 제가 애가 이상하게 IQ도 떨어지고 공부도 못하더라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건 알고 살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작은 애가 속을 썩여. 사춘기 때, 중1이 때. 참 죽같더라고. 그래서 중1이 때 못 잡으면 졸업할 때까지 속삭여요. 5년간. 요 그건 옛날 얘기야. 한 번 속삭이면 중1이 때 못 잡으면 영원히 속삭여. 그래서 부모들은 영원히 시다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험한 일을 안 하잖아. 그래갖고 20세 이상 수도권은 먹고 노는 인간이 몇십만 명 돼. 우리 옆집에도 먹고 놀아. 계속 부모가 시다발이 하는 거야. 중1에 못 잡아서. 참 슬픈 얘기예요. 그죠?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3% 삼김이에요.
그다음 중차가 들어가면 중1위. 중1위 때 못 잡으면 5년가. 중1위 숫자 이런 걸 어떻게 암기하냐고 인간이.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 이렇게. 중1위 때 알아들었나요? 1.2% 숫자 배열이 5년 동안 간다고요. 그러나 요즘은 끝까지 가, 끝까지. 왜 끝까지 갈까요?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나는 우리 집 사람이랑 싸워본 적이 없어. 근데 애를 좀 강하게 키워라. 그것 때문에 싸워. 우리 그 동생은 저도 이남밀년데 애를 강하게 키웠어. 말 안 들면 때려. 막 감정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제재를 가해. 그러니까 애들이 딱 이렇게 해도 뭔가 눈동자가 다르고 애가 뭔가 자세가 잡혀있어. 우리 애들은 오냐오냐야. 내가 가서 벌 주려고 그러면 문 열고 들어와. 하지 말라고. 제재를 나 앞에 많이 가했어. 그래서 어느 중1위 때 제가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야. 우리 그 저 옆집 아저씨는 진짜 강하게 키웠어. 그러니까 지가 다 20살 넘으니까 다 알바하면서 대학교 졸업하고 다 이렇게 가. 그래서 물론 감정적으로 가는 거는 안 되죠. 그죠? 사랑으로 키우되 뭔가 제재를 가하면서. 근데 그게 문제가 학교 교육 때문에 그래요. 학교 교육이잖아. 선생들이 우리 애가 저 고1 때인데 학교 가봤잖아. 말썽부려서 딱 가니까 복도에서 빠따를 치는 거야. 빠따. 막대기 갖고 그 수학 선생의 담임이야. 그리고 머리도 짧아. 그리고 바지도 쫄바지 입으면 빠따 다섯 대씩 맞아. 막 패는 거야. 수학 선생 일명 또라이야. 어? 근데 1학년 때 공부를 하더라고. 막 가서 그리고 10시 넘어서 이렇게 보내고. 근데 고2 때 되니까 교육감이 바뀌었어. 자유라로 다 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머리가 탁 이렇게 가고 남자애들도 노랑머리 들이고 쫄바지 입고 4시 반이면 나오는 거야. 그 애들이 일부는 뭐다? 방황하고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 고2 때부터는. 그래서 자율도 좋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좀 통제를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저 의견은 좋아요. 그죠? 우리 친구가 또 교육감이야. 저기 제주도에. 이성문이라고. 그래도 진보야. 그러니까 자율이야. 자율은 좋다 이거지. 그러나 애들이 스스로 알아끔. 자, 그만합시다. 일단은 중. 중1이에요. 5년까지 따라간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오른쪽. 자, 41쪽. 자, 그 박스를 보라고요. 별색이 붙여 이거. 가산세, 가산금. 비교가 나와 있죠? 자, 가산세.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가 나왔잖아. 의무를 이행하라 이거지. 안 하면 제재를 가는 게 뭐다? 가산세. 그리고 법적 근거, 법이고 이건 알 필요 없고. 징수방법, 네 번째 칸 보자고요. 해당 조세의 뭐다? 밑줄 그어. 세목, 이거. 세금이 늘어나는 거야. 세목. 취득세를 납부 안 하면 취득세가 늘어나지? 세목. 밑줄 그었나요? 단,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러면 클려.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산금 고지서가 날라왔지? 그럼 성실하게 납부해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가산금이야. 발음 똑바로 해요. 가산금. 그럼 얼마나 붙을까? 1번. 일반 가산금은 3김. 3%부터 중. 중하면 1위. 몇 개월? 60월 한도. 그러니까 최고 적용률은 연체이자가 중은 몇 프로부터? 72%. 그리고 가산금은 고지서가 날라오지? 어디에 가산하는 거야? 고지서에. 그래서 조세에 불포함해요. 옆에는 조세고 가산세는 조세 세금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불포함한다는 얘기는 세금이 아니라 뭐다? 연체이자.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봐요. 길지만. 글씨라도 읽어보세요.
같이 가죠. 1번 신고납부.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로 출발하죠.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하는 것.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니까. 여기 보세요. 국세를 물어보면 뭐를 답해야 돼요? 양도소득세. 지금 지방세를 물어보는 지문이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읽어보고. 3번. 보통징수는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고지납부. 공무원이 고지서 보내주는 거지? 그래서 하나만 밑줄 그어요. 재산세. 재산세와 가가 틀렸네요. 그죠? 가짜를 지우고. 자, 재산세만 밑줄 긋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가상금. 중심 단어가 뭐다? 납부기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잖아. 어디에 가서 난다? 고지세액. 고지세액.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줄. 다시 가산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중가상금. 적어요. 다시 가산하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가상금. 자, 그 다음 5번. 가산세는 중심 단어가 뭐야? 성실한 이행. 성실한 이행을 안 했잖아.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액에. 밑줄 긋고.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답은 몇 번? 5번.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용어 정리입니다. 자, 그 다음 78페이지 펴줘요. 78페이지. 내일은 수업이 뭐예요? 무슨 시간이야 내일은? 개론. 개론이에요, 개론? 자, 78페이지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 끝나고 이제 각각 배우는 강론 파트죠? 취득세부터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해야 돼요.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온다? 세 문제가 나와요. 지금 몇 페이지 폈어요? 78점. 자, 칠판 보세요.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취득세의 기초는 뭐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취득세 따로. 옛날에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등록세. 그래서 2010년까지는 뭐다? 2010년까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세금을 매겼다고요. 그러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요거를 합쳐서 취득세로 어떻게 했다?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취득세를 배울 때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낸다. 왜 이렇게 합쳐서 낼까요? 세금을 빨리 걷겠다. 항상 과세관청은 세금을 빨리 걷으려고 그러죠?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럼 봐봐. 옛날에는 따로따로 냈어.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니까 뭐다? 등기를 늦게 해.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도 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 내 걸로 만들려면 뭐를 내야 돼? 취득세. 그럼 취득세만 내고 등기는 10년 후에 하더라 이거지. 그럼 등록세는 뭐다? 10년 후에 거둘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속 같은 경우는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내고 등록세는 뭐다? 팔아먹을 때 등기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등록세가 늦게 거치더라. 그래서 어차피 낼 거라면 합쳐서 빨리 내라고 합쳐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취득세.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취득세로 간다고요. 자, 2번 한번 보. 취득세의 특징 나와 있죠? 1번은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양괄호 2번으로 갑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양괄호 2번 봤어요? 78쪽. 취득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밑줄 그어요. 취득과 등기 등록을 합쳐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항상 지방세는 위에 적어. 소재지 위에 납세지 적으라고요. 항상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소재지.
왜 주소지로 가면 안 돼? 소재지로 가야죠. 그래야 지자체 재정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가 뭐다? 납세지다. 주소지 하면 틀려요. 그리고 힘센 자가 걷어간다고 그랬죠? 힘센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뭐다? 특광도. 자, 설명한 거 나오죠? 그리고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목적세다, 보통세다, 보통세. 자, 그 정도 알아두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양괄호 5번. 오른쪽으로 가요. 양괄호 5번. 양괄호 5번. 다 같이 읽기 시작. 자,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종가세. 그럼 세율은 일정하게 곱하면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그래서 일정하게 곱하는 거를 비례세율이라 그러지? 비례세율도 다르게 적용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잘 봐요. 뒤에서 배우지만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잖아. 그럼 이 토지 중에서도 농지는 3%를 곱합니다. 농지가 아닌 것들은 이렇게 4%를 곱한다고요. 잘 봐요. 1억짜리도 3%, 100억짜리도 3%, 농지인 경우 일정하게 곱하지? 그 농지가 아닌 거는 세금이 비싸, 4%. 그래서 이런 거 3%, 4%를 비례세율이라 그러잖아. 1억짜리도 3%, 100억짜리도 3%. 그러나 농지가 아닌 거를 사지? 그럼 1억짜리도 4%, 2억짜리도 3%, 100억짜리도 4%. 이거를 비례세율이잖아. 그러나 비례세율을 취득 물건 종류에 따라 다르게 일정하게 곱하고 있지? 이거를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중요한 거는 취득세는 누진세율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물세니까. 자, 그 다음 6번. 6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취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물세. 그래서 물세는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건별로, 각각. 각각, 물건별로 과세한다. 밑에 저거. 여기서 물건별은 뭐다? 따로따로. 개별 과세한다는 대목이에요. 합산하지 않는다. 물건별로.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죠? 취득세는 법적 신고기한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60일. 그래서 60일 이내에 걷어야 되므로 물건별로. 이 물건별은 합산한다? 개별 과세한다? 개별 과세. 따로따로. 자, 그 다음 7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밑줄 그어요. 응능세. 응익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세부담 능력으로 본다. 이래서 뭐를 보고?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응익세 하면 큰일 나. 응능세.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으로 본다고요. 능력에서 세부담을 찾는 거예요.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응능세. 자, 그 다음 8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밑줄 그어.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죠? 며칠? 60일. 60일 적어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그래서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다? 60일. 적어놓고. 자, 그 다음 9번. 이거는 나중에 하고. 자, 10번. 10번 보자고요. 취득세는 공부상인원과 사실상은행이 다르다.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밑줄 그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아까 첫 시간에 배웠죠? 뭐라 그래요?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사실 내용으로 세금을 매겨요.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실질과세원칙, 고로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시험장에 가면 공부상 현황에 따라 그러면 틀려요. 근데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을까? 그럴 때는 뭐다? 공부상으로 매기는 거야. 우리 아들 그 여친이 오피스텔에 살아. 집 나와서 그 오피스텔은 뭐야?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죠? 근데 월세를 내고 있잖아. 300만 원에 40만 원짜리 살아. 알아들었나요? 알바에서 뭐야? 100만 원 벌고 월세 3, 40만 원 내고 먹고 쓰고 제로야. 우리 여친이 그래요? 아, 우리 저 막내 아들 여친 일명 세 글자로 날라리야. 그래도 마음은 착해. 그렇게 집 나와서 살더라고. 참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이런데 부모 밑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부모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건너가는 거야. 그런 남자친구도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직업이 뭐냐? 홈플러스의 캐샤야. 알아들었나요? 거기 보면 그 집 나르는 애들 젊은 친구들 많아요, 그죠? 그 애들이 알바로 시작해서 정식 직원이 되고 이렇게 돼. 정식 직원이 되면 장가는 갈 수 있어. 알아들었나요? 그럼 그런 데 들어가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면 정식 직원 돼. 알아들었죠? 정식 직원 돼서 이제 고졸이 거기 월급이 150이에요. 보너스도 나오고 사대보험 다 되고. 그럼 그런 애들이 앞으로 부자가 돼. 그럼 150만 원 받으면 용돈 쪽, 그 애들은 옷을 안 사 입어. 그냥 있던 놈 계속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아줌마 등살이 무서워. 막 잔소리하는 거야. 자관이 캐샤도 힘든 직업이에요. 그죠? 그 밑에 일하는 애들.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뭐다. 우리나라는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야. 단 중요한 거는 뭐다. 적성에 좀 맞아야죠. 그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젊은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막내 여친이 오피스텔에 살지? 그렇잖아. 그거 주거용이잖아. 월세 내니까. 그럼 세금은 뭘로 과세해야 한다? 주택으로 과세해야 한다. 잘 들어요. 그래서 여친이 오피스텔 살지? 그럼 그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 멀쩡한 아파트. 오피스텔은 월세 받지? 그럼 1주택이다, 2주택이다. 세금 계산할 때. 팔아먹을 때 1주택이다, 2주택이다. 2주택이지. 멀쩡한 아파트 하나, 오피스텔 하나. 알아들었나요? 주거용이니까. 그럼 팔아먹을 때 아파트는 몇 주택이 된다? 2주택이 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뭐다? 주민등록을 못 옮기게 만들어. 집주인들이. 그럼 집이 하나잖아. 그건 양도세에서 배우자고요. 중요한 거는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사실을 기준으로. 그래서 사실상 현황. 밑줄 그었어요? 그리고 이 취득세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통세라고도 얘기해. 행위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기본이 뭐야? 거래가 일어났지. 거래세라고도 얘기해요. 거래가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잖아. 이전되는 거를 유통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거래세. 그럼 소유권이 이전됐잖아. 그래서 법용어로 유통세라 그래요.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이란 법률 행위가 일어났을 때 과세한다고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취득세를 유통세 또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행위세. 이게 꼭대기 나와 있잖아. 79쪽 4번에 밑줄 그어요. 행위세.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뭐라 그런다? 행위세. 꼭대기 찾았어요? 밑줄 긋고. 자, 그 다음 왼쪽에 3번. 왼쪽에 제일 밑에 양괄호 3번. 찾았어요? 자, 취득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유통세의 밑줄 긋고. 유통세, 이전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유통세.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취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양, 수인. 절대로 양, 도인 하면 틀려요. 양, 수인.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봐요.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요. 자, 1번은 키워드가 뭐다? 응익이 아니라 뭐다? 응능.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응능. 2번은 유통세. 3번은 행위세. 4번은 실질적인 취득하면 증가가 되지? 그러니까 증가하면 내는 세금 맞고, 중요한 거는 5번. 힘센 자가 거둬가. 구세가 아니라 한 글자로 뭐다? 도세. 구체적으로는 특광도세.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도세 이런 거 구세하고는 관련이 없죠. 구세 주인은 누구야? 재산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칠판 좀. 10분 쉬었다. 2시까지 1시 50분까지 할게요 오늘. 그 토요일날 노라 공부해요. 노라 다른 학원은 공부하고 있는데 봐봐, 대전도 다른 학원은 공부하고 있잖아. 토요일날 학원 나와서 토요일 날 놀면 안 돼요. 토요일 날 공부를 하는 분들은 오주 수업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진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제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자, 다섯 개 위주로 배우죠. 구체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취득가액, 등록가액, 양도가액은 누가 먼저 알아? 납세의무자가 먼저 알아. 제가 그냥 쉴까요? 이렇게 2, 3분 동안 정리하고 쉴까요? 알긴 안 해요. 자, 그래서 취득세, 취득가액, 등록가액, 양도가액은 누가 먼저 알아? 납세의무자가.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에게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해야 돼요. 사고 팔았으니까. 안 하면 법에서 제재를 하겠죠? 제재를 하는 이름이 뭐다? 가산세. 이건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눈다. 단순 무, 무하면 네 다리 두 개야. 과소는 절반, 부정, 부당은 죽여야지 사. 그리고 납부는 세금을 빨리 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따지죠. 하루하루당 만분의 얼마부터 3, 5부터면 틀려. 일명 수차 배열이더마다 만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재산세와 종부세는 갖고 있는 거지 사고 판 게 아니다. 신고하라 그러면 난리가 나요. 이건 정부가 가격을 결정한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정부가 뭐다?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지. 고지납부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그럼 우리는 납부 기한 안에 납부만 하면 끝나요? 안 하면 제재를 가한다. 여기에서 제재는 뭐다? 가산금. 가산금은 왜 만들었어요? 연체하지 말아라. 여기는 왜 가산세야? 세금 결정 못했지? 늘려서 결정하고. 여기는 왜 세금이 늘어나지 않아? 세금 결정을 이미 했잖아. 연체하지 말아라.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붙이겠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가산금. 어디에 더한다? 고지세. 그래서 고지세에 보면 납기, 후금액이 연체이자가 붙은 거야. 3%. 그래서 이 가산금도 한 달까지는 몇 프로부터? 3%. 삼김. 그래서 중뭐다? 1위. 중1위 때 몇 년까지 따라 붙는다? 5년까지. 그리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니야. 잘 봐.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안 붙어.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안 붙어.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잖아. 80%를 전체 세금에서 지방세는 20%. 국가가 더 부자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미만. 알아들었나요?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해? 세자나 국세 일명 빼곡이야. 빼곡.
빼곡 빼곡 알아들었나요? 뭐 뻐꾸기 삼재끼였거나 삼 미안해 미만 아, 숫자 빼곡이 국세가 빼곡이 삼재 삼이야 숫자 어 삼재끼니까 미안하지 미만 이하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숫자는 절대 암기하면 안 돼요. 계속 시험 끝날 때까지 제가 반복을 해준다고요. 좀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 해요. 예, 예.